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곁에서 보았고 몸소 고난을 당하는 것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장차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것도 장차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받고 힘들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의 길이 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온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라는 권위가 있고 학교에는 교사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권위들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져야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스스로 세워진 권위, 그 권위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드러나는 날그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위, 인위적으로 만든 권위,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각 나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이런 정권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권들이 권위주의로 백성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병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온유함과 겸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했느냐?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본체되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 그 특징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되는 그 과정을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교만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교만은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은 마땅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흉년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겸손한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삽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근본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다면은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처럼 스스로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했지만은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하나님 믿는 일이 내 주먹이라 믿어라. 그런데 그 주먹 얼마 안 가면은 손에 힘이 풀리고 이제는 떳들어 안 됩니다. 병이 찾아오면은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 되는 그날이 곧 찾아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는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보다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해도 그 중심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교만하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니까 겸손해라 이럽니다. 또 세상에 나가 더불어 살아야 되니 독불 장군은 없다, 그러니 겸손해라, 교만하면 사람들 다 싫어한다, 그러면은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니만 손해다, 교만하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그러니 겸손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은 교만한 그것도 힘이 뒷받침될 때 그게 교만해도 되는 거지 힘도 안 되는데 교만한 채 했다가는 그건 완전히 바보된다, 힘이 있으면은 좀 거들먹거리도 그게 통한다, 힘이 있으면 남들에게 군림할 수도 있다, 억울하냐? 성공해라, 힘을 가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힘만 생기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지 나는 교만할 자격이 있더리지 당당하게 거들먹거리고 당당하게 나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처세술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 억울하면 성공해라, 그것은 참된 겸손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것은 처세술의 겸손입니다. 교만도 수준이 돼야 교만한 거지 나같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처세술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겸손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은 투자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는 알고 예를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와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또 살할 돼지같이 죽을 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나도 겸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겸손한 길로 가야 됩니다. 육질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돋비시리라 했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앞에 돈 앞에 아첨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겨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질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연스럽게 높여줘야 그때 가서 이제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길을 써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내 손에 있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내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과연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냐? 내가 출세해서 얻은 그 권세가 내 권세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권세, 내 명예, 내 부귀영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심지어 내 몸통 안에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저 먹기만 했습니다.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나는 그냥 관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진이다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뜻이지요. 그 엄청난 부자였던 욥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요 청지기인데 주인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이런 마음 먹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겼다고 그거로 인해서 교만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지는 성품입니다. 겸손이 보통 우리 생각에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없고 그저 굽신굽신하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힘없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능력받은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강한 자만이 제대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바른 흔들림이 없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원래 내 자리가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 그 자리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겸손이 우리 몸에 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겸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천지의 대주자이신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한다면 겸손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